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링컨의 플래그십 모델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옆에 항상 함께 하실 분인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일산전시장의 정윤성 과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는데 예.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차들이 나가는데 빨리 저희도 나가도록 하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건반식이네요. 아, 방음 처리도 잘 돼 있다. 방음이나 그런 건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높으니까 네. 이제 근데 익스페디션을 타봤으니까 저는 예. 픽업 트럭의 특성화가 된 차예요. 그래서 아. 그 험난한 길 네. 그런 데는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그건 좀 힘들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 네. 이 내비게이터가 네. 직수입으로만 많이 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언제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네.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내전이나 뭐 내방으로 오셔서 뭐 내비게이터는 언제 들어오냐 네. 특히 이제 에비게이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름을 네. 내비게이터인지 알고 오신 분도 많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내비게이터는 다 직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다 롱바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차는 숏바디인데 이거보다 30cm가 좀 더 길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네. 그 윗급 이제 블랙레이블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금액대는 1억 6천에서 7천 정도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예. 이 내비게이터가 네. 계속 직수입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 정말 국내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맞죠, 예. 그때 저는 익스페디션을 타봤었잖아요. 네.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익스페디션 시승기도 보고 싶다면 여기 위에 추천을 걸어둘게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플랫폼이 같잖아요, 익스페디션이랑. 예, 같은 F150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하체나 그런 거는 강화를 많이 해놨고 좀 우리나라의 뭐 지형에는 그렇긴 하지만 뭐 험난한 도로나 고속주행이나 그런 거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이게 더 안정감이 있다. 예. 무엇보다 프리미엄 브랜드랑 일반 브랜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예. 우선 가죽이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네. 제일 큰 건 뭐 보시겠지만 이제 익스페디션은 조금 아날로그 형식이 많고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F150 플랫폼을 그대로 받아온 거고 네. 링컨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LCD나 그런 게 전자식이 조금 더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이나 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뭐 돌출식인데 커지고 예 맞습니다. 예. 프리미엄 브랜드야 모든 게 사실 바뀌었다 보면 돼요. 전자식 몇 개보다는 아예 인테리어 자체도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예.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다 이제 10단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10단 미션이 들어간 건 다 후륜 기반의 사륜입니다. 후륜 기반의 사륜. 예.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 예.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이스페디지 마찬가지고 10단이 들어간 모든 차량은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고 정숙성이 더 좋죠. 어차피 이따 나가 봐야 알겠죠. 그거는 네. 뒤에서 밀어주는 거 한번 쫙 밟아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스티어링은 에비에이터와 디자인은 흡사한데 다른 점은 여기 반자율 주행 버튼이 여기서 조작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에비에이터는 19년 어떻게 보면 그때 전체적으로 피체이즈가 된 모델로 이제 바뀐 거고. 아, 그러고 보니 내비게이터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거라서 디자인이나 핸들이 다릅니다. 네, 근데 비슷해 보여도네. 버튼만 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컨티넨탈에 있던 차량의 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네. 그 내비게이터가 이제 나온 이후부터 이 내비게이터 디자인을 기반했잖아요. 네, 내비게이터나 코세어 예. 이렇게 노틸러스 역시 페이스리프트 네, 되면서 그랬지만 확실히 내비게이터 그 나오고 나서 네.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잖아요. 점점 포드링컨이.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포드 링컨 자동차는 네. 아시겠지만 올드한 것도 많고 네. 그냥 클래식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가 17년도 이후에 이제 나오는 차들부터 링컨 같은 거 그릴이 바뀌었어요. 그릴이 바뀌었어요. 링 그릴에서 시그니처 그릴로 바뀌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거의 플랫폼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뻐지고 여성화 분들도 괜찮게 만족도가 높았고. 아, 예.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비에이터나 코세어 같은 거 사모님이 뭐 예. 보셨다고. 예,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전 거는 좀 남성적인 게 강했으면은 네. 지금 여성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서 여성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좀 약간 50대, 60대 이제 남성분들 좀 중년층 분들 네. 있잖아요. 차를 마지막으로 타고 싶으신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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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디자인, 이런 실내 인테리어 예. 고급감은 딱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전통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합니다. 포드와 페라리를 보시면 예. 저희 자동차를 알 수 있다. 예, 여러분들 포드 대 페라리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예. 영화 진짜 꼭 보세요. 그럼 포드 링컨에 대한 그 재미 정말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머스탱을 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시승차는 정말 안 들어오나요 아직도?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네.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그렇죠 지금 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안 들어와서 아... 밖에서 차를 보시기 힘드니까 다 전시로 넣어놔버렸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안에 있는 머스탱은 5.0은 아닌데도 예, 그렇게 넣어놓고 그게 이제 시승차고 예.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판매가 됐고 네, 없어서 못 파는 거 빨리 팔아야죠. 뭐 이거는 또 여담이긴 하지만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익스페디션 그렇고 네. 미국에서 원래 5000cc였거든요 내비게이터가. 아... 근데 3.5 터보 엔진이 트윈 터보가 들어가면서 5000cc가 빠진 거죠. 이제 다운사이징이 필요하죠. 예. 근데 지금 GT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5000cc거든요. 자연없기 걔는. 예. 그래서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네. 오히려 또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연기관 이제 그리워하시는 분들 예. 빨리 찾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저희도 예상외로 빨리 나가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사이징 되고 이제 향후 네. 25년 이후부터는 전기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F10 라이트닝을 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 기반으로 보니까 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이 포드 차량 픽업 있잖아요. 예. 스파이샷 찢어진 거 예. 그거 직접 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드에게 좋은 점을 말씀해주자면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에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요. 포드를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월주의가 강하고 자기 네. 중심이 뚝심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강하죠. 바이든도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내연기관보다 이제 전기차로 주력을 하다 보니 네. 다들 이제 지금 F150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선정 엄청 많이 나와요. 선정 엄청 많이 예, 나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판매가 없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네. 가뜩이나 좀 픽업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F150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레인저는 있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이걸 보신 분들이면 하나 말씀드리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영업선, 포드 영업선이라고 해서 뭐 사전 계약이 된다고 써있는 글이 있어요. 아, 절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 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만약에 정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회사나 그러니까 포드코리아에서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걸 해서 다시 한번 홍보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미국이고 네. 내년에 미국에 출시고 그러면 저희 나라는 한 2, 3년 뒤나 예상은 하고 들어온다 하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겠지만 과장님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난 전화 사절이에요. 네. 일단 여기를 보면은 이거 프리미엄 가죽이에요. 이거 만져보면은 가죽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컨에 들어가는 레벨 울티마가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세어에는 그냥 레벨이라고 써있던가요? 울티마가 아니라? 네 레벨에도 이제 가장 윗등급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트립을 나누면 레벨, 레벨 울티마, 레벨 울티마 3D 그런 3D. 식으로 나와서 얘는 이제 스피커가 이제 20개면은 3D는 이제 2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스피커가 그래도 20개 들어간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레벨 울티마 자체만으로도 괜찮긴 하지만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처럼 네. 한번 좋은 거 들으면 더 좋은 거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그리고 여기는 뭐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가죽 이게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브라운으로 접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색감이 진짜 좋네요. 예. 이걸 베네치아 가죽이라고 불렀었던가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베네치아 이제 기억난다. 예. 베네치아 가죽을 써서 가장 좋은 가죽 중에서 가장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죽을 아시는 분들은 네. 확실히 느낌이 있고 좋다. 그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시승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건 매우
훌륭해요. 이 정도 지금 만져보면은 부드럽고 프리미엄 차량이라 좀 그렇죠. 변화를 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우드가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대시보드 여기, 여기 네. 여기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저희 내비게이터에서 이 시트 색깔이 많이들 들어가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드가 이게 분명 컴포트 모드일 거예요. 에코는 아닌 것 같은데. 노멀. 네. 노멀이 그거잖아요. 네. 노멀 치고는 가속감이 살짝 민감하네요. 네, 맞습니다. 힘이 450마력이다 보니 네. 출력이나 그런 게 높아요. 가솔린 치고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달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밀어주는 힘이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익스페디션보다 네. 이게 무겁다고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무거운데도 이 토크랑 마력이 다 해주니까 무엇보다 이는 전자식 4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식 4륜이랑 이게 기반이 또 다르니까. 그죠, 그죠. 이게 진짜 밟아보니까 첫 출발 때도 세게 밟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감해요, 애가. 이렇게 무거운 차 치고는. 이거 익스페디션보다 이따 가속감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럼요. 예. 노멀하고 그냥 평균적인 가족들이 타고 다니시고 보시는 분들이 익스페디션을 보신다면은 네. 달리고 싶고 좀 나만의 개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내비게이터로 보시는 거죠. 예.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익스페디션을 보다가 내비게이터 사는 사람들도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큰 차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거의 이만한 크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타 브랜드의 차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큰 차는 다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다는 인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비게이터 좀 전자식이나 요즘 형식에 맞춰진 걸로 하면 이제 내비게이터로 가시는데 네.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차 익스플로러 네. 그 차나 이제 보시던 분들이 좀만 더 투자하면은 큰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익스페디션 보시던 분이 내비게이터 넘어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네. 유튜브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말들 많아요. 일반 브랜드 사다가 그거 보러 왔는데 차라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고 만다라는 그런 예, 얘기가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혹시라도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상 프리미엄 그렇죠. 브랜드랑 일반 예, 브랜드랑 차이가 예.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은근 재밌어요. 알고 보면은 정말로 어디 한번 자 바꿔보죠 모드를. 네. 아니 여자는 뭐예요? 이거는 번역이 좀 번역을 잘못한 네, 겁니다. 근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터 예. 탔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스포츠 모드예요. 네. 익스페디션에선 이러진 않았는데 예, 밟으니까 뒤로 팍 젖혀져요. 예. 이게. 힘이 엄청 남아도는구나. 예, 남아돕니다 이거. 확실히 트윈 터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데. 잠깐만요. 그럼 익스페디션 몇 기통이었어요? 6기통은 똑같은데 걔는 400마력, 얘는 450마력. 잠깐만 얘 8기통 아닌가요? 저희 3.5 6기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기통이에요? 예. 근데 무슨 8기통도 아니고 가속감이 엄청나가지고 무엇보다 엔진 그 터지는 사운드가 들리긴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방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크락션 울렸을 때부터도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왠지 나가서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예.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에비에이터랑 마찬가지로 크기가 꽤 커요. 그리고 앞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고가 딱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안정감이 그래서 좋고 근데 에비에이터를 시승해 봤다면야 내비게이터도 그렇게 많이 알게 되겠네요. 그렇게 그죠. 에비에이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저희가 이렇게 대형차로 봤어요. 그렇죠. 준대형차죠. 야 이거 대형 이제 커서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익스페디션하고 내비게이터가 나오면서 그 차가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크기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난번에 익스페디션 예. 시승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익스플로러가 작아 보일 예. 거라고. 작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집도 한번 큰 집으로 가면 작은 집을 못 가는 것처럼 예. 큰 차를 타신 분은 작은 차를 절대 못 가시더라고요. 네. 못 가요. 정말로. 뭔가 예. 작아 보이니까 이런 예. 짐 같은 거 맞습니다. 뭐 뒷자리 예. 등등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차여서 저희도 이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은 계속 대기고 익스페디션도 대기고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상이라는 모드는 이 그림체 이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무엇인가요, 정상은? 그러니까 노멀의 4곱하기 4로 돌아간다고 해서 계속 그걸로 가는 거고, 네. 정상은 왔다 갔다, 그냥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륜 사륜 왔다 갔다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도전은 에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 지금 네 노멀이 4 곱하기 4니까 완전 4륜으로 간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네, 제가 노 곱하기 4 곱하기 4 자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이제 노멀인 거고, 정상은 하나로만 우선 운행 이륜, 그러니까 후륜이죠. 그렇죠. 자, 이제 또 구간 단속이 들어섰으니까 네. 반자율 주행을 안 써볼 수가 없죠. 여기 또 온, 오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이건 온, 오프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앞에 차간거리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이나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걸로 차간거리를 줄이고 이렇게 넓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선 유지 보조까지 켰어요. 여기 방향지시 등 여기 네모 여기 있어요. 익스페디션은 그러고 보니 그게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는 코파일럿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반자율은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근데 잡아주는 거는 익스페디션 똑같습니다. 계속 정상적인 주행은 안 되는구나. 핸들이 에비에이터 핸들이 들어간 거 모델부터 그때부터 바뀌었다. 예, 그때부터가 반자율 들어가는 세터링, 메인 세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메인 세터링이 아니라 그냥 차선 이탈에서 잡아주면 핸들 떨리는 느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약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차간거리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차간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절대 손 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일단 차간거리가 그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핸들 잡고 있으면 알아서 거리는 조절해 주잖아요. 네, 차가 맞습니다. 밀릴 때도 예. 네, 그냥 몇 초 있다가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또 출발해주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미리 바꿔보도록 하죠. 네, 아주 여성미스러운 그 이름. 아유, 이거 번역을 번역하시는 분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지 그냥 코믹하게 웃겨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잘 나가는데 잘 나가시죠? 네, 고속부터는 예. 그 익스페디션은 그때부터 날개 단다는데 얘는 중간부터도 이게 날개가 달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뒤에서 그리고 팍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예, 예. 후륜 기반이니까. 예, 맞습니다. 탁 지금 그 밀어줘. 무엇보다 뒤에서 미는 게 강하다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끄는 것보다. 야, 맞습니다. 그래서 세단도 후륜 기반을 많이 바뀌고 있는 이유가.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4륜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4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존에서는 이게 톡하지. 네, 너무 다른데요. 아까처럼 그렇게 잘 달렸던 면모를 보여준 반면에 예. 보존은 너무 무거워요 이게. 정주행을 많이 하는 미국에서는 네. 보존이 그 연비에 좀 도움을 주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거짓말 친 게 아니에요. 노멀처럼 이렇게 살짝 밟고 있는데도 진짜 잘 안 나가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안 맞. 네, 답답하죠. 난 느긋하게 가고 싶다.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휴가철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각지대도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딱 예, 맞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표시가 잘 되니까. 아, 안 그래도 내비게이터는 진짜 계속 보면서 수입 들어오기 전에 네. 시승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그쵸.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시승 해보니까 엄청 재밌네요. 예. 어떻게 보면 에비에이터보다 왜 재밌냐면 덩치가 일단 크잖아요, 얘는. 예. 덩치도 큰데다가 이렇게 큰 차에 토크도 강력하고 엔진도 강력하니까. 운행에서 뭐 아시겠지만 웬만한 차들이 이제 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네. 높낮이도 높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에비에이터 보러 왔다가 내비게이터 찾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보셨다 내비게이터를 네. 보시는 분 많으세요. 같은 7인승이가 6인승 간에 편한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3열이 좁다 해도 괜찮은데 하다가 저희 차 보시면은 우와 이거 넓다 그 얘기가 바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에비에이터 살 바에 내비게이터를 사고 말자는 그런 보태충들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절대 보태충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그건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중간급 보다가 최고급 보는 사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카메라도 네
중간급 보려다가 풀프레임 기종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애도 픽셀 LED 라이트가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랑 익스페디션이 올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대형 중에선 진짜 처음 네, 들어왔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보다 훨씬 싸게 들어왔어요. 아, 싸게 들어왔다고요? 예, 익스페디션도 그러고 내비게이터도 그러고 예. 미국보다는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마지막 등급에 보시면 안 되고 네. 미국은 옵션을 싫어합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네, 옵션 싫어하고 고치고 제... 하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아날로그 로마란 걸 좋아하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옵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옵션을 넣으면은 네. 미국이랑 가격 차이가 훨씬 저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상. 네. 이거 보셨던 분들도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 이제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다들 보시더라고요. 금액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옵션 넣으면은 뭐 한 얼마 정도 추가되고 뭐 그 아시니까 네.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저렴한 거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대기가 된 것 같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네요, 뭐. 예,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오히려 더 잘 들리는데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아, 여담이지만 더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내비게이터로 완전 블랙 튜닝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예. 요즘에 이제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거 하면 이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블랙 에디션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에서만 이제 한정 판매 뭐 그런 형식. 아, 그래서 직수입. 아, 직수입이나 뭐 그런 거에서 네. 남아 있는 차에서 갖고 오거나 뭐 그런 형식이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들어오고. 그렇죠, 네. 따로 튜닝샵에서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이것도 튜닝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옆에 딱 에비에이터가 보이는데 진짜 에비에이터가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번호 가르치겠습니다. 번호는 못 잡히면 저희까지만. 아, 진짜 에비에이터가 확실히 작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이그로시죠, 여기는? 네, 맞습니다. 네, 하이그로시지만 예, 깨끗하고 버튼들로 다 그냥 에비에이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어우, 수납 공간이 넓은데요, 이건 더? 그렇죠, 엄청 넓죠. 그리고 요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네, 예, 아우, 야. 여기가 엄청 깊습니다. 이야, 안까지는 아닌데 이게 야 엄청 예, 주먹이 지금 이렇게 예. 들어갈 정도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예. 아우, 진짜 깊다. 예, 그래서 냉장고를 넣느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예, 포드 링컨이 좀 패밀리카에도 적합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커플도 하나하나 더 이런 거 다 진짜 적합하게 보여요. 야, 뭐 위는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부드럽죠. 야, 힘이 넘쳐나니까 약간 그 뒤에 털리는 느낌 그게 있네요. 네. 근데 이런 차 치고는 제로백이 상당한데요. 뭐 물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SUV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도 보여는 줘야죠. 이게 그러면, 어떤 그럼요. 아니 이상하게도 외관은 달리는 차는 아닌데도 이게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엔진이 세다 보니까. 저희 차가 미션이 이제 10단이 되면서 네. 그게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차를 또 특징이 엔진 파워 하나는 강하니까 네. 직발을 많이 날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선이 위주니까. 그거에는 다른 차에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도 네. 말한 게 고속주행에서 저희 차는 확실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정말. 무엇보다 얘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나요, 얘는? 아, 얘는 없습니다. 아, 얘도 없어요? 네. 아, 에비에이터만 들어가 있고. 네, 에비에이터만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F150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아, F150. 예. 아, 그래서 익스페디션도 예. 같은 플랫폼이라서 풀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엄청 큰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다면 좀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안 넣은 걸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세단을 타셨던 분들은 네. 저희 차 좀 높은 차를 타시면 튀는 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죠. 네. 이런 거 노출 하나하나 예, 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높은 걸 갈 때는 오히려 안정하고 속도를 유지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무거우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타시는 분 따라서 내가 세단을 유지를 탔는지 오래 탔는지 아니면 SUV를 오래 탔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나눠지긴 합니다. 어, 근데 그래도 나름 이 정도 지금 시트가 다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오래 운전해왔어요. 이렇게 오래 운전해왔는데 미국 차의 특징, 네. 시트가 편안하죠. 왜냐? 장거리 운전을 많이 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1박 2일을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뭐 베네치아 그런 가죽 시트겠네요. 네, 의자랑 여기는 이 가죽들은 이 색깔은 다 베네치아 가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거기서 이제 윗등급 블랙 레이블은 엉덩이나 등이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고 알칸타라. 네, 리저브는 그냥 베네치아 가죽으로만 들어갑니다. 알칸타라도 한번 보고는 싶네요. 그 나중에 혹시라도 에비에이터라도 그 네, 시승차 들어온다면요.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확실히 고급 소재이긴 합니다. 어, 안 그래도 앉아봤을 때도 지금 딱 편안한 거 보면은 고급스럽긴 하네요. 아 근데 보존해서 약간 주행 중인 근데 지금 출발해서 그, 여러분들 보존은 진짜 출발 시에는 진짜 답답해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게 나중에 가속감이 붙어도 그냥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차선 타야겠다 이런 거. 아 진짜 재밌어요. 내비게이터 알고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행모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차의 장점이기도 예. 하고 또 이런 실내도 구경하면서 예. 시트도 편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미러가 네. 잠깐만 이거 제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익스페디션보다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느낌상으로는 약간 클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차가 크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만든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탓이라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진짜 커 보이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왼쪽이 편광, 오른쪽이 광각. 네, 맞습니다. 잘 보이죠, 그래서. 네. 아마 디자인상으로 그 익스페디션 아마 끝에가 일자일 거고 얘는 약간 각이 꺾여 있어요. 그러고 보니 노멀에서는 야 언덕 4륜 작동하니까 네. 이렇게 무거운 차체 치고는 잘 올라가네요. 엄청나게 네, 부드럽게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이게 뭐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속감이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네. 네, 잘 올라가네요. 배는 뭐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면은 가격에서부터 모든 게 흥미 없긴 하죠. 가성비가 뭐 잘 갖춰져 있겠다. 뭐 네. 괜찮은데요? 근데 제동 성능도 우월하네요. 무거운 차체 치고는 잘 잡히죠. 네, 잘 잡히네요. 화려하고 요즘에 길게 텔레스코프처럼 나오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지만 네. 그냥 모던하고 그냥 클래식한 걸 하신 분들한테는 완성맞춤인 차긴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려다 만 것 같은데 여기는 그 편히 보던 네, 흔히 보던 일반 스웨이드고 이게 스웨이드라고요? 예. 스웨이드에 조금 좋은 거를 쓴 거고 여기서 이제 블랙 레이블이 여기가 알칸타라로 바뀌어요. 아니 이게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 어떤 차 보단 좋죠. 아니 이게 스웨이드 저 지금 놀랐어요. 저도 스웨이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저도 갑자기 그러면 아니 진짜 또 희한한 걸 알게 됐네요. 과장님 덕분에 저희가 스웨이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만져보면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여기 썬루프 쪽 이건 말고 여기가 특히 많이 안 나오네요. 너무 올라가지고 나 잘못 알고 있어. 다시 안 걸고 있어. 근데 진짜 이게 다른 차에 비하면 예, 흔히 보던 건 맞아요. 예. 맞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지금 편집하고 그런 시간 때문에 차 재원이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편집이 먼저니까. 예, 편집이 먼저니까. 과장님도 제 거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담이긴 한데 네. 요즘 저희 딸들이 유튜브에서 제 거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빠 나와, 아빠 TV 나왔어. 아빠 나왔다, 아빠 나왔다 하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예, 카메님 때문에 애들이 예. 우리 아빠 유튜버 나온다고 좋아합니다.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거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이번에 익스페디션도 좋아요 수 많이 달리고 조회수 많이 나왔더라고. 제 출고객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 회사 이제 썬차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엔진오일 가시거나 이렇게 오시다 보면 이제 만나면은 네. 요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얘기가 되게 많이 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나오면 서로가 좋죠. 저도 네. 좋고 과장님도 좋고 고객들이 출고객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뭐 내용 같은 건 이제 좀 전달이 됐는지 우리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코리아에게 제발 시승차를 한번 1박 2일이라도 좀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저희 선인자동차 일산지점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마시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협찬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인자동차라는 딜러사가 포드 중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최초이기도 하고. 그죠. 크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뵙고.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선인자동차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아, 예. 네. 오시면은 저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꾸 이러면은 다른 분들이 왠지 싫어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도 블로그는 하시잖아요. 네. 네. 또 유튜브 출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뭐 그분들도 찾아뵈도 되고요. 네. 아니, 과장님 또 이러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마음에 드신 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10월 정도에 오실 때 네. 좀 다른 차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내년에 브론코 나올 때. 아, 브론코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거 정말 기대가 커요. 그 듣기로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좀 오프로드적인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죠. 오프로드용이 뭐 나와서 하긴 했는데 네. 가장 큰 메리트가 네. 다 분해가 된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아,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휀다, 루프 다 뜯어서 교체할 수 있고 그거를 자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 엄청 좋겠네요. 예, 만약에 브론코가 그러면은 예. 이게 당연히 시승차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내년에 들어오겠어요. 예. 아, 그땐 뭐 저도 가출 짐벌을 갖추니까 예, 찍기도 그, 좋고. 아마 하시면은 저희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인데. 아, 네. 어떤 느낌이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예. 자, 한번 이 스포츠 모드로 지금 차가 마침 없거든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또 여기는 그 코너 구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보다 좀 충격에 대비하세요. 네. 아, 확실히 네, 뒤에 차 오는 거 보고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오니까. 네. 근데 정말 잘 말아주네요. 이야, 잡아주죠. 예, 정말 잘 잡아줘요. 80km, 70km를 가도 밖으로 안 빠지게끔 계속 핸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니, 무엇보다 차체가 잡아주는 거예요. 예. 다. 아, 진짜 직선 구간에서는 빛을 많이 발휘하네요, 얘가. 아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희 차는 고속 주행과 직선에서 네, 안정감 있게끔 또 주행도 예. 하고. 그러니까 혼종이죠, 알고 보면 혼종.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혼종을 갖춰서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에비에이터를 명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래도 주력 모델은 에비에이터죠. 네, 인정하시죠? 아, 맞습니다. 에비에이터가 맞습니다. 네, 에비에이터가 주력이긴 하지만 내비게이터가 먼저 나오고 이 기반으로 이제 에비에이터, 코세어, 노틸러스까지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도 사실상 조상격의 명작이긴 하죠. 네, 그렇죠. 진짜 명작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요즘 포드 링컨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포드 링컨에서 가장 명작인 게 F150이거든요. 그렇죠. F150 빠질 수가 없죠. 예, F150이 가장 매출도 높고 많이 팔리고 그 플랫폼 자체가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걸로 기반으로 모든 차를 만들다 보니까 네. 그거에 기반을 만든 차가 이제 파생된 게 내비게이터 익스페디션. 그 내비게이터에서 좀 더 발전되고 올라간 게 에비에이터. 에비에이터. 그래서 다시 13년 만에 부활해서 나와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이제 그게 또 파생돼서 나온 게 코세어, 노틀러 뭐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차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완성된 차가 하나 나오겠죠. 네, 계속 나오죠. 네,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더 좋은 차가 또 나올 겁니다. F150 정말 들어오게 된다면야 판매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좀... 근데 엄청 커요. 차가 미니버스보단 조금 작아요. 아, 조금 작아요? 네, 미니버스가 한 6,200, 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네. 근데 5,900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6,000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네, 아유, 야. 근데 이거는
그 익스플로러나 에비에이터보다 좀 리미트가 다소 약간 걸리죠. 네, 그게 있네요. 네, 제가 이건 속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그만큼 네 걸려요. 그때부터 바로 흔히 여러분들 옛날 차들 아시잖아요. 그 속도 마지막 단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고속주행에서도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들리네요. 풍절음도 안 들리고 차체가 또 안정감 있게 스무스하게 네. 잘 나가니까 이거야말로 뭐 갖출 거는 거의 다 갖췄다고 봐요. 네, 뭐 시승 소감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말씀도 설명도 다 드렸잖아요. 웬만해서는 자 그럼 시승 소감에 말씀드리자면 링컨의 플래그십 내비게이터 저야 에비에이터랑 또 익스페디션을 타봤으니까 익스페디션 플랫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또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에비에이터를 타셨던 분들에게는 이 신뢰가 정말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갑고 이런 클래식한 분위기 올드하면서 미국의 그런 전통 감성이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죠. 무엇보다 스티어링이 근데 이게 에비에이터에 비해서는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커진 것 같지만 네 그립감이 근데 프리미엄이잖아요. 가죽 스티어링이니까 너무 좋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있고 익스페디션처럼 에어 서스펜션은 갖추고 있지 않아도 안정감 있어요. 이 시트가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니까요. 아, 무엇보다 이따 뒷공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시승 소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비게이터 앞모습을 한번 보자면요. 에비에이터와 디자인이 흡사해 보여도 아무래도 크기가 크잖아요. 이 밑부터 후드라인까지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달라 보여요. 에비에이터랑 좀 정반대되는 느낌? 아시겠지만 날카로운 면이 없잖아요. 링컨 특성상 좀 클래식하고 얌전한 어르신분들 거기에 초점화를 둔 정면 모습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 높이 차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게 블랙라벨에는 또 다이아몬드 패턴 그 그릴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라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셀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날카로운 각진 모습보다는 그냥 둥근 형상의 느낌이랄까요? 날카롭지는 않네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높습니다. 후드부터 해서 익스페디션보다도 살짝 높은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런 건지. 자 앞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길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익스페디션 보셨다면 그 사이즈랑 비슷하긴 해요. 길죠. 전장도 길고 높이도 네, 엄청나게 높고 마찬가지예요. 그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진 않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링컨 특성상 블랙이잖아요. 색상이 옆모습이 뭔가 상남자 같고 화려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 정장 입고 약간 근육질 몸매 같은 그런 보디빌더 느낌이랄까요. 그나저나 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블랙 라벨까지는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소프트 클로징은 이렇게 프리미엄 차인데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약간 흠이 좀 있긴 있네요.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발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휠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포크야. 근데 이게 스포츠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에비에이터 보셨죠 여러분들. 그 휠 느낌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에비에이터는 많지 않았잖아요. 얘는 이 모양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중년층다운 그런 휠 이미지잖아요. 어르신분들 위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없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잘 했고요. 아까 제동 성능 제가 좋다고 했는데 캘리퍼가 그냥 캘리퍼 같아 보여도 진짜 두껍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에비에이터보다는 좀 투박하다는 그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요. 에비에이터는 좀 아름다움을 갖췄다면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좀 육중하고 둔중하고 뭔가 헤비급 스타일 같은 테일램프 그런 느낌을 보고 있죠. 뒷모습 자체도 에비에이터보다 그냥 완전히 잘린 듯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빠질 수 없죠. 링컨의 이거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등, 이건 정말 빠질 수가 없죠. 그 느낌이 뭐랄까 좀 너무 상남자스럽다? 아유, 뒷모습이 더 그렇네요. 앞모습은 다소 좀 아름답게 느껴졌다면,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트렁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동식이 들어갔고, 왼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 뒷공간입니다. 이 차는 무려 7인승이죠 7인승이라서 이 앞에는 가운데 그냥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공간이 어쨌든 3열을 접었을 때는 엄청나게 남아돌아서 골프백을 한 5개 정도는 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정도면 캠핑용품 그냥 다 싣고 아예 차에서 생활해도 될 정도예요. 제 가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남아두면 뭐 말 다 했어요. 자, 3열을 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전동식으로 필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3,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하면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열을 펼치면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공간이 정말 없어요. 그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버튼 말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킥모션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 테일램프 등 밤에 보면 아름다울 것 같네요. 자, 시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먹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거를 시트를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 공간을 이렇게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조절도 가능한 있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닝 기능도 좋죠. 이 정도면은 제 머리 공간이 한 당연히 높죠. 높은데 이 정도 좋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지금 시트를 눕혀놔가지고 더 높게 나오네요. 숏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롱바디처럼 슈퍼드리븐이 갖출 건 갖췄네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니터도 있습니다. 물론 비닐로 덮여 있어서 사용할 수는 없네요. 제가 지금 시동을 안 켰는데 여기서 뭐 공조기 같은 거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오디오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공조기는 여기 있어요. 이 시동 키면은 나타나겠죠. 당연히 이 차는 3열 시트도 앉아봐야겠죠. 그럼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3열 앉아야 할 때 이 시트 완전히 앞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아이고, 짜자자자. 3열도 시트가 베네치아 가죽으로 잘 되어 있네요. 뭐 앞에 만약 공간을 당긴다면야 더 나올 거예요. 앞에 당겨질 사람이 없지만요. 이게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머리 공간이 안 잡았을 때 여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라인이 돼 있어가지고 머리가 딱 약간 이렇게 일자로 닿긴 닿네요. 시트야 에비에이터에서 보던 시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히 많이 말씀드릴 게 없고요. 베네치아 가죽 시트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쪽이 헤드레스트인데요, 여기가 쿠션감이 너무 있습니다. 마치 목베개에 빈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정도면 뭐 장거리 운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시트 디자인이야 당연히 스포츠하지 않고 어르신에 맞춘 그 중점, 클래식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링컨 내비게이터도 시승을 마쳤고요. 저는 내일이 휴가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찍는 시점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팬맨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